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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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명의 구독자 달성하게 되면 유튜브 라이브로 콘서트를 울지 마. 말 좋았네. 바람처럼 물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찬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이찬호님 12월 31일까지 우리 구독자 30만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까 했더니 제가 KBS 우리말 겨루기에 나가서 연예인들을 한 8명 보거든요. 그 연예인들에게 이찬원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고 또 멘트를 하나씩 따면 어떨까?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그날 제가 가장 연장자예요. 그리고 방송 경력도 제가 제일 많습니다. 31년 차고 거기 뭐 PD 스텝 다 해서 연예인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근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찬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멘트 하나 해주세요. 이거 참 자칫 잘못하면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거 참 창피를 당할 텐데 그런데 뭐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뭐 30만이 됩니까? 저라도 뛰어야지. 여러분들도 뭐 가만히 있으면 30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네 죄송한데 교수 아니면 하겠습니다. 쪽팔림을 무릅쓰고 후배들한테 부탁했는데 다들 뭐 연예인들인데 제가 워낙 또 나쁜 짓을 안 해서 그런지 다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에게 2,000원 구독, 좋아요 부탁을 했고 또 우리 2,000원 구독, 좋아요 독려를 하는 또 멘트를 하나씩 다 땄습니다. 아유 저 정말 힘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요. 교장 선생님이 각 선생님들한테 가서 야 2,000원 구독 하나만 눌러주면 안 되냐? 학생들한테 가서 야 2,000원 구독 하나만 눌러주면 안 되냐? 그런 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녹화를 위해서 머리 염색부터 하는 과정서부터 다시 한번 시즌2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많은 연예인들이 구독, 좋아요, 동료 멘트와 함께 또 직접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번 그 영상 나 창피해 죽겠네. 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2,000원 유튜브가 연말까지 정말 구독자 30만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꿈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우리 열심히 뛰어봅시다. 자 그럼 그날의 영상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나 이러고 방송해요.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KBS 1TV 우리말 겨루기 신년 특집에 나가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염색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근데 눈썹도 새치가 한 두 개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짱구 같죠? 2,000원 구독 눌러줘. 2,000원 구독 눌러줘. 아유 반푼이 같다 반푼이. 자 일단은 여기에 제가 SBS에서 만난 우리 유명한 헤어 아티스트 사실은 원장님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제 헤어샵을 접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만 이렇게 제가 부탁할 때마다 집에서 염색을 해주는데 보니까 2,000원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구독은 안 누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도전해 봐서 안 됐으면은 구독 요청을 하고 제가 구독을 눌러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찬원이 앞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 찬원이 앞으로는 대박을 치고 원아 원아 찬원아 가입시대.
30만 문제 없이 우리 찬원이를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것 와 고맙습니다. 대박이다 대박. 와 나훈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KBS 1TV 우리말 겨루기 녹화가 있어서 염색을 하고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아, 되게 웃기다. 짱구 같다. 근데 우리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찬원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구독하셨어요? 네, 좋아하는데 아직 구독. 그럼 잠깐 제가 만져도 되죠? 네네. 유튜브고. 네. 아, 이찬원 찾았네요. 네네. 여기 잠깐만요. 아, 구독. 여기 지금 구독을 안 눌렀어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구독. 네, 이제 구독 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찬원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맞춤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로또 될 거니까 로또 한 장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염색을 하면서 이찬원 구독 눌리기 운동을 지나가 있는 권영찬 교수입니다. 아, 이거 힘든데, 이거. 힘들어, 힘들어. 네. 전효실 씨. 네? 혹시 이찬원 씨 유튜브 네. 구독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눌렀어요. 한번 봐주세요. 저, 이찬원. 네. 어, 권영찬 씨 걸 눌렀어요. 아, 내 거 보는 거 말고. 네. 이찬원 수운동을 검색해보세요. 이찬원 수운동. 어, 수운동 뜬다. 그러면 거기 이제 구독. 구독. 그 사람 거 들어가세요. 2,000원. 이거 여긴 노래 모음인데? 네, 제가 찾아줄게요. 어, 찾으세요. 잠깐만요. 아, 바로 이거예요. 그거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딱 수은둥. 요거예요. 자, 잠깐만요. 광고. 그래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구독 있다. 여기 있다. 여기 구독 있죠? 구독 눌러주세요. 눌렀어요. 네. 자, 그러면 확인. 네. 확인. 잠깐 보여주세요. 구독. 네. 우리, 전효실 사모님 이찬원 구독 우리 이찬원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이찬원 화이팅 건강하세요. 네. 좋아요. 우리 이찬원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중필입니다. 어, 제 후배 중에 이찬원이라는 후배는 제 가왕 타이틀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찬원 씨의 노래를 들으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 찬원이가 좋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네. 이찬원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노유민 씨, 황은정 씨. 이찬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효실 씨. 이찬원 구독 이미 눌렀어요. 네. 눌러주세요. 오병진 씨. 이찬원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찬원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네. 네, 안녕하세요. 6시내 고향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황은정입니다. 어, 이찬원 씨 이제 괜찮으신 거죠?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도 이렇게 씩씩하게 이겨내시고 또 방송이나 유튜브 여러 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요 정말 진정한 진또배기예요. 진또배기. 자, 올해가 가기 전에 이찬원 씨 유튜브 무조건 30만 구독 갑니다. 제가 기를 불어 넣어드릴게요. 30만 가보자! 아, 또 이렇게 해서 한 분. 그리고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 우리 이찬원님, 혹시 아내분이 안 했어? 그럼 해야죠. 또 남편분이 안 했어? 그럼 부탁해야죠. 특히 애들은 조심해야 돼요. 딸아들 할 때는 그냥 해달라고 하면 요것도 먹어. 용돈 주면서 어, 최소한 만 원짜리 주면서 이거 좀 하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인들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약속드린 대로 장인, 장모님 그리고 제 아내까지 다 했습니다. 예? 말로는 못 믿겠어요. 하기는 요즘에 못 믿을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게 지금 장인어른 거예요. 여기 여기 앞에 보니까 여기 장인어른 돼 있죠? 네. 그리고 요게 우리 장모님 거예요. 요 앞에 돼 있죠? 그리고 요게 제 아내예요.
제가 이름에는 사랑하는 도윤이 우연이 엄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야지 욕을 안 얻어먹고 밥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큰형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큰형이 오산에서 강남 성형외과라고 아주 큰 성형외과를 하는데 뭐 MBC 기분 좋은 날에도 많이 나오고요. 종편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서는 워낙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큰형한테 부탁했어요. 병원 직원이 한 7명인데 큰형은 대표적으로 좀 증거를 보내줘라. 인증샷을. 그래야지 내 다른 분한테 독려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 직원은 큰형이 보면 뭐 믿어줘야죠. 거기는 내 가족이 아니니까 그걸 인증샷을 보내달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원 식구 다 해주기로 했고 또 오늘 우리 12명 우리 건씨 가족방이 있어요. 거기 웬만하면 다 하라고 내가 공지를 내렸어요. 하겠죠.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선물을 매번 추석 때 설날 때 하나씩 보내주니까 안 하면 요번에는 없어. 요번에 그럼 1월 1일 날 설날 때 선물 없어. 구독 눌러야지. 2차는 구독 눌러야지 선물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김학도님 노랑탱크 운영하잖아요. 내가 학도한테 부탁했어요. 학도야 너 혹시 이찬원 구독 하고 있지? 그래서 나한테 야 그건 기본 아니냐 했죠. 확인했어요. 여기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재수씨는 했냐? 야 영찬아 지금 와이프 자고 있는데 나 무섭다. 잠깐만 내가 조용히 핸드폰 갖고 와서 해볼게. 그래서 성공했다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김학도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세요.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 엔터씨. 네? 모 유명 언론사의 연예 부장. 강승원 부장. 근데 지금은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잠깐 손을 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를 해요. 근데 제가 2000원 찬스 팬들한테 내가 구독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했어요. 영상도 잘 만들었고. 네. 그런데 엔터씨가 안 누르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엔터씨한테 야 너 눌렀니? 했더니 자기는 눌러있대요. 그래서 어머니 거랑 너희 직원들 거랑 좀 다 해주면 안 되니? 했더니 4명 거를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우리 강승원 부장 거 그리고 어머니 거 직원 거 다 이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는요, 그 경원고등학교에 우리 또 이찬원님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경원고등학교 또 우리 선생님이랑 통화했잖아요. 그 내용이랑 제가 또 오늘 경원고등학교 졸업생 1동 그리고 재학생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가 KBS 1TV 우리말 겨루기 그 현장 가서도 저랑 짝지인 전효실 개그 음원이죠.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저랑 같이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데 원래는 요거 이찬원 씨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이찬원 씨 소속사 유해라 프로젝트에서 콘서트로 바쁘다고 개뿔 지금 콘서트가 뭐가 있어. 코로나19 때문에 다 연기됐는데 같이 나갔으면 딱 좋았잖아. 나 찬원이 손도 잡아보고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이곳부터 시작해서 돌아다니는 데마다 2,000원 구독자 눌러주기 운동 진행합니다. 어제 잠깐 영상 한번 보시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신석규 씨, 우리 2,000원 씨 연말까지 구독자 30만 좀 부탁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 참, 아이 누가 우리 찬원이가 30만원에 멈추는데 저는 300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원이 300만 갈 수 있게끔 저도 구독, 좋아요 바로 누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니, 안 비슷한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옛날에 비슷했는데 많이 죽었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요, 나는 농담이 네. 아니라, 와, 네. 세상에 나 깜짝깜짝 놀라네. 아유, 앞으로 이, 제가. 이덕화 씨로 한번 해드릴게요. 아, 이덕화 씨. 네. 덕화 형님, 낚시만 하지 말고 우리 이찬원 씨 구독자 30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영찬이가 말이야. 아, 요즘에 찬원이를 위해서 애 많이 쓰네. 아, 국민 여러분. 우리 찬또배기가 30만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유튜브의 월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해요.
와. 2,000원 최고. 근데 2,000원만 최고가 되면 안 돼요. 2,000원을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 찬스팬 한 분 한 분 행복하시고 도전하시고 꿈꾸고 2,000원처럼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2,000원 만세. 찬스 만세. 근데 찬원이 어머님, 도대체 우리 찬원님은 어릴 때 뭘 먹었기에 이렇게 팬덤이 강한 거예요? 아니 권영찬 교수가 연예인 31년 차인데 이렇게 염색하고 눈썹 문신하면서 짱구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동요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이런 영상 보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실 것 같아요. 2,000원 최고, 2,000원 팬카페 최고, 김학도 최고, 엔터씨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